선착순 10명까지는 제가 밥을 사드릴 겁니다. 뭐 피자를 시키든 탕수육을 시키든. 취미탐험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탐험대전 곰씨고요. 오늘의 취미탐험은 같이 놀자입니다. 저 곰씨와 우리 탐험대원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코너인데요. 지난번에 진행했던 취미택배 많이 기억하시죠? 일부 대원들이 영상을 꼼꼼하게 보지 않았거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벤트 당첨 발표 언제 해요? 이런 식의 질문을 간간히 하고 있어요. 이미 취미택배 영상에서 강조했다시피 취미택배는요, 선물을 주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영상을 함께, 콘텐츠를 함께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취미를 처음 접하거나 또는 자신의 취미를 주변 사람에게 선물해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다들 이미 스태커로 활동하면서 스태킹을 처음 합니다라고 쓴다거나 또는 친구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친구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았고요. 심지어는 그냥 곰씨님 만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또는 컵이 없어서 또는 컵을 가지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라고 써놨는데 이런 신청서들은 프로젝트의 목적과 거리감이 많이 있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선정이 된 대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당첨이 아니라 선정입니다. 취미택배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서를 열심히 썼으면서 또 여러가지 조건이 맞은 경우에 선정하는 것이지 무작위로 막 돌려서 뽑는 그런 추첨, 당첨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첫 번째 취미택배 배달 지역은 바로 전라도 여수입니다. 택배에 선정된 대원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여수까지 갈 건데요. 이왕이면 한 명의 대원이라도 더 만나는 게 재밌으니까요. 혹시나 시간이 되는 대원들, 여수에 살면서 시간이 되는 대원들은 놀러 오셔도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이번 주 일요일 낮 12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장소는 이순신 광장이 아닌 이순신 공원입니다. 광장이 아니에요. 공원이에요. 선착순 10명까지는 제가 밥을 사드릴 겁니다. 뭐 피자를 시키든 탕수육을 시키든 다 같이 먹고 싶은 거를 시켜서 먹을 거니까요. 몇 명이라도 나오면 더 좋겠네요. 이번 취미택배의 취미는 스포츠 스태킹이지만 뭐 저글링이든 캔담하든 뭐 가지고 나와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외에도 자신이 즐기고 있는 취미가 있다면 가지고 와서 카메라 앞에서 자랑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오후 3시 정도에는 끝날 예정이니까요. 놀러 올 대원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고 과연 몇 명의 대원이 올지 모르겠지만 뭐 취미택배만 하고 가도 문제 없고요. 한 명이라도 온다면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번 주 일요일에 같이 놀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취미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일요일날 볼게요. 바이바이.